LS전선이 동해 아시아 최대 규모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적 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습니다. 해저 4종은 높이 172m의 초고층 생산타워를 포함해 연면적 약 1532평 규모로 국내 유일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. 지난 2021년 7월 착공했으며 약 19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앞서 LS전선은 지난 2008년부터 동해시에 국내 최초의 해적 케이블 공장을 건설한 후 7천억 원을 투자하였고, 최근 KT 서브마린 지분을 인수하며 시공 사업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구봉규 대표는 에너지 전환 시대 전략산업의 대세 상승기에 성장의 가속자가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에너지망을 구축해 전략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